30도를 훌쩍 웃도는 찜통더위의 연속. 고3 교실도 무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에어컨과 선풍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책상 위에 미니 선풍기까지 동원됩니다. 더우니까 빨리 지치기도 해서 수면 시간은 7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. 여름방학이 끝나자 기다리는 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시 원서 접수입니다.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7곳에서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25만 8천여 명. 전체 모집 인원의 74%로 역대 최대입니다. 주목할 점은 주요 대학 70%의 선발 기준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실입니다. 자기소개서와 교과 성적, 수상 경력, 봉사활동 등 각종 서류뿐 아니라 면접도 준비해야 합니다. 중어중문과를 지나가는 걸 희망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문학이라거나 국어 또 영어 과목들에 있어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독서 토론 동아리를 활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토론 대회 참가를 통해서 그러한 자질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. 희망하는 대학이나 희망하는 학과를 받은 후에 3학년 담임선생님 9분이 다 모여서 학생 일일이 한번 적성과 흥미를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토론 후에 진학 지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는 7일부터 닷새간 맞춤형 상담도 진행됩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어떤 전형으로 수시 전형으로 응시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한 그런 수시 집중 상담 기간이고요. 수능을 100여일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은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며 목표를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